나흘 뒤에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오늘 특급 경호를 받으며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날지, 또 만난다면 비핵화를 놓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가 관심입니다. 이 내용은 뉴욕 최대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리용호 외무상은 입국장을 거치지 않고 계류장에서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특급 예우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 없이 숙소로 향한 리 외무상은 나흘 뒤 유엔 총회에서 연설합니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관심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지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물밑 협상이 진전되면 이번 주 중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평양 공동선언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We will continue at every level to have those conversations. Some of them you will all be aware of. Some of them you won't know are taking place. 리 외무상은 유엔 총회 기간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